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. 검찰은 대통령실에 보관된 가방 실물을 확인한 뒤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조성금 기자입니다.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. 최재형 목사가 부탁한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으로 볼 건지, 청탁이라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또 문제의 명품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이미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. 검찰은 명품 가방을 확보하면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,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.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선물받고 유모 행정관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규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 반출이 어렵다는 기존의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. 김 여사의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이 가방 수수를 인지한 뒤부터는 대통령 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반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가방의 실물을 확인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명품 가방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퇴근길에 수사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.